김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젯밤 폐회식도 즐기셨지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7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 뛰었고요. 종합 7위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뭐 성적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온 국민이 울고 웃었던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남북 공동 입장, 또 단일 팀, 스켈레톤과 컬링 팀의 선전이 있었는가 하면 17,500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빛이 났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올림픽의 시작부터 끝을 함께 해온 분 최문순 강원지사 연결해 보죠. 그런데요, 평창에 막이 내려지는 이 순간 서서히 막이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간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도 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 뭡니까? 평창발 북미 대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내려온 북한 대표단이 네.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어제 오후 폐막식 참석 전에 1시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갖고 온 거네요. 네. 김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은 내일까지 더 머무르거든요. 예, 예. 우리 측 인사들과 추가 접촉을 더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동안 북미 간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미국이죠. 예, 예. 어제 폐막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지척에 있었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뜻이 전해지면서 백악관이 오늘 새벽에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의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인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까 북한이 네. 비핵화를 향해서 지금 첫 단계에 들어선 건지 네.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다. 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다만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뜻도 빼놓지는 않았네요. 오늘 새벽이라는 거죠? 이 발언이 나온 게. 네네.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제 뭐 끝은 났지만 지금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구현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MB 소환 예고한 시영 씨의 검찰 조사입니다. 예, 다스 실소유주 의혹. MB 소환을 사실은 올림픽 후로 미뤄놓은 상태였는데 네. 어제 밤에 아들 이시영 씨부터 소환 조사를 했네요. 네. 올림픽 폐막날 아침에 소환됐고요. 오늘 새벽 2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예. 시영 씨는 이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 다스에 입사해서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죠. 그렇죠. 검찰은 서류상 다스 지분이 없는 시영 씨나 이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경영에 관여하고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4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느냐. 네. 단순히 조카라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능력이 예. 너무 뛰어나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들 시영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이제 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하나뿐입니다. 검찰은 그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라고 아예 이렇게 쓴 신문도 있더라고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미투 파문 첫 장본인의 검찰 소환입니다. 예, 검찰 소환 소식이 오늘 많네요. 대상자가 이번 대상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인데요. 예.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원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서 검사가 뒤늦게 이를 드러내면서 오늘 같은 미투 현상의 기폭제가 됐죠. 예, 예. 검찰이 오늘 오전 안 전 검사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의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고요. 검찰은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보복을 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네, 네. 인사 보복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다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주말 사이에요. 미투 운동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뭐 제가 뉴스를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 네. 아까 평창 소식 전해 주셨는데 이승훈 선수와 인터뷰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안방에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의 참가와 남북 단일팀 성사 등이 관심을 끌면서 시작부터 흥행가도를 이어갔습니다. 개막식이 평화를 노래했다면 폐막식은 화합과 융합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2주 동안 여러분 즐거우셨죠?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오늘 2부 화제 인터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훈 선수도 만날 거니까요. 그때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받으면서 첫 순서 최문순 강원지사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북한의 평창 참가를 이끌어낸 분이기도 하죠. 예,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을 거예요. 만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오늘 제일 밝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좀 푹 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폐막식까지 다 마친 오늘 아침에 소감 어떠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저 손님들이 다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국민 여러분들 모두 저는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예. 한민족이 모두 한꺼번에 마음을 모은 대축제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한민족이 힘을 보여준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던 순간부터 어제까지 네. 최 지사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뽑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 같으실 텐데요. 어제 폐회식 때도 그랬고요. 예. 역시 남북 단일팀이 입장할 때 반응 함성이 제일 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북 단일팀이 같이 이번 대회를 치른 것 가장 감격적이고 또 의미가 가장 큰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림픽 전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경기를 시작하면서 그 논란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네네네. 근데 다만, 어제 네. 폐회식에 북한 대표단으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오면서 네네.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당의 반발도 그렇고, 어제 이제 평창 입구에 시위대들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폐회식이 끝난 뒤에도 횡계음내에서 시위가 있었고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올림픽 휴전 기간이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예. 모든 적대 세력들의 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정신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야당으로서는 뭐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더라도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 집안 싸움은 우리끼리 하자. 이걸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아직도 패럴림픽이 남아있으니까요. 예,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상사는 없었어요. 어제 그래서 충돌 같은 거 평창에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급작스러운 시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예, 예. 아, 그 시간에 이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좀 체증이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북한 이야기. 어쨌든 단일팀 성사된 게 가장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는다. 우리 선수들 네네. 경기하는 거는 뭐 웃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사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팀은 그 갈등이 좀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보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뭐 한때는 분노도 드리고 예, 예. 또 한때는 눈물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김보름 선수가 우리 강원 도청 소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갈등이 더 예사롭지 않게 보이셨겠네요. 김보름 선수 은메달 따고 나서 막 큰절하고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던데. 네네. 그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두 선수가 그 직전까지 전부 강원 도청 소속이었던 선수들이고 한솥밥을 오래 먹었던 그런 선수들이어서 그래요. 저희들로서는 좀 아주 가슴 아픈 그 어느 쪽이든 예, 그런 예. 일이었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그 현장에 제가 뭐
특별히 응원을 갔었는데요. 예. 모든 그 관람객들이 김보름 선수를 일제히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도 너무 저도 그 태극기를 놓고 큰절하는 순간에 뭐 눈물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아 지사님 우셨어요? 지사님도? 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그런 갈등도 이렇게 크게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녹여주시는구나. 예. 네,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갈등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화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긴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네. 이제 뒷정리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올림픽 끝나고 이 경기장들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그 경기장들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부터 걱정이 많으시고 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이거 유지 관리비를 적게 드리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체를 염두에 두고 되게 설계부터 해체를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날 즈음이 되니까 예. 선수들하고 특히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해체를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막상 뛰어보니 네. 굉장히 좋다 네네. 이거 유지하자 네네.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선수들한테? 그렇습니다. 선수, 곧 아마 이제 공개적인 의사 표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IOC로부터도 이걸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윤성빈 선수가. 예. 그 슬라이딩 센터에서, 우리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윤성빈 선수도 뭐 죽을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스켈레톤 경기장 같은 거 슬라이딩 센터도 해체하려는 계획이었던 거군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연 유지비가 16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아는 연맹에서 6억 정도를 어차피 뭐 해외에 전지훈련 다니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예. 해외에 전지훈련 다니는 대신 국내에서 하는 비용을 내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 5억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한 5억 이렇게 해서 유지하자 이런 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기장들 네네. 활용해서 동계 아시안게임도 추진하겠다. 네네. 특히 북한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그냥 지사님 희망 수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가 진행 중입니까? 제가 어제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 그 체육부 장관이죠. 예.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만났는데요. 예, 예. 우선 구두로 이런 안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4월 달에 이제 평양에 갈 예정인데 가서 이 안을 공식으로 제기해 볼 예정이고. 그 체육부 장관 체육상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제? 우선은 이제 뭐 듣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무슨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금방 즉답을 할 수는 없죠. 없어서. 없지만 분위기라는 네. 게 있잖아요.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그냥 뭐 지금으로선 덤덤한 분위기였습니다. 덤덤. 아직은 잘 네. 모르겠네요. 이게 오케이 사인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 네네. 국민 여론도 물론 들어봐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내부 결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박 위원장에도 예. 이 얘기를 했고 박 위원장은 뭐 본인도 알고 있다 들었다 누가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본인도 적극 돕겠다. 다만 이게 이제 IOC 결정 사항이 아니고 IOC 밑에 아시아 스포츠 평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예. 네, 뭐 직접 상호 관계는 아닙니다. 예, 예. 본인의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적극 돕겠다. 북한은 네네. 알고 있다. 하지만 네. 무표정. 아직 갈 수 없는 이런 단계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자 우리 청취자들 보내주시고요. 최 지사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네네. 제가 삼선 도전 어떻게 최종 출연하십니까 했더니 네. 올림픽 끝나고 답하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네. 어제 폐회식 했습니다. 네. 답 주시죠. 올림픽은
올림픽은 패럴림픽까지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아, 패럴림픽까지 네. 끝나고 네. 패럴림픽 끝나고 다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한번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쭤봤더니 신병호님 네. 여자 컬링팀이 어제 은메달 딸 때보다도 일본 이겼을 때가 이분은 제일 행복했다 이러셨고 4091님도 역시 컬링의 영미 영미 외치는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장정환님은 아쉽게도 여자 팀 추월팀 그 갈등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 5546님은 이승훈 선수 오랜 팬인데요. 매스 스타트에서 쭉 마지막 치고 나가는 그 스퍼트 순간 그 카리스마 정말 멋졌다. 이따 만납니다. 예, 5546님 이승훈 선수. 김성환 씨는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네, 전 뭐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네. 영미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네. 식상해요 이제 그 답변. 그러게요. 너무 많이들 기억하셔서. 네, 사실은 하계올림픽은 관심이 많고 굉장히 뭐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많은 장면들이 나올 줄 그러네요. 몰랐고 제가 스키를 잘 못하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스키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스케이트. 뭐 보드도 한번 타볼까? 뭐 야.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보고 있습니다. 전 에어리어를 한번 해볼까? 정말 멋있던데. 근데 우리의 불행은요. 예.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마음처럼. 그겁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동계올림픽을 접해서. 자, 오늘 행간. 오늘 행간은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글쎄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예. 이 외교 정치 쪽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제 하루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평창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올림픽 폐막식 날 숨가쁘게 펼쳐진 평창 외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 네. 우여곡절 끝에 오긴 왔는데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길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예. 방남한 시간이 어제 오전 9시 53분이었는데요. 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도착을 했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받은 첫 질문이 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첫 질문이.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일단은 묵묵부답.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방남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일대교로 가가지고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도로 점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지방도로로 우회하는 길로 북측 대표단을 안내를 했고 예. 이후 경강성 KTX를 이용해서 평창으로 이제 대표단이 이동을 했습니다. 예. 평막식 때 김여정 제1부 부장이 개막식에 이제 참석했을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악수를 했더라고요. 가서 직접. 카메라가 지금 그 장면을 안 비춘. 예, 저는 못 봤어요. 거죠. 제가 뚫어지라 그걸 봤거든요. 예, 근데 결국 악수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그 부장이 폐막식 전인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북미 대화를 했다. 아, 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북미 접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어떤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창올림이 폐막식 날 평창을 무대로 아주 숨가쁘게 벌어진 외교전 이 뉴스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같은 무대에서 따로 공연하는 연극 배우 같았다입니다. 누구요? 뭐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이방카 보좌관을 말씀드린 건데요. 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이 가장 주목을 받은 이유가 북미 조청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에는 이틀 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엄연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랑 올림픽도 관람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 좋게 그 스포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는데 이 폐막식 장소에서 진짜 몇 걸음 떨어진 장소에 서로 있었는데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도.
이반카 보좌관이 안 가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도 가가지고 악수 한번 이렇게 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좀 무리였을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우린 절대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신호 보내는 사람처럼 진짜 아주 냉정하게 서로 간의 역할만 충실히 하는 연극 배우 같았다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 기싸움 같은 느낌도 좀 받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연극 배우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누구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어허. 청와대 항의소환 보내고 시위하는 것도 모자라서 통일대교 정거농성까지 벌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각자 따로 연극하는 배우처럼 정부는 정부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형대로 각자 따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시위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정부는 돌아서 가는 우회로를 이미 생각해놓고 있었던 거죠. 네. 가가지고 뭐 누가 한 명 가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요. 자, 이런 무대들이 어제 하루가 각자 따로 자기 역할하는 것 같은 느낌의 외교전이었다.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연극 무대 뒤 스텝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아까 연극 설명은 하셨는데 스텝은 또 누굽니까? 뭐 무대 위의 배우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서로 안 마주칠 수 있잖아요. 예, 무대 예. 위에서. 그렇지만 스텝은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무대의 스텝은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무대 의상 준비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세트도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음향도 맞춰줘야 되죠. 어허. 서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반카와 김영철 스텝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북미 접촉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뭐 이른바 연극 배우처럼 보이고 있지만 준비는 사실은 다 해왔습니다. 어떤 스텝들을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반카 부장관은 백악관 대변인도 데리고 왔고요. 아하.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북한과 남한이 접촉을 할 때는 민족 내 문제로 간주를 해서 외무성 관리를 절대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 이번에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 부국장은 그동안 뉴욕 채널이라고 불리는 그 채널이 있죠. 예. 미국과 북한이 이제 서로 접촉을 접촉하는. 하는 그 창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통역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음흠. 통역을 왜 데리고 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데 우리끼리 뭔가 한국말을 통역해야 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다른 외국 사절들하고도 영어 통역은 해야 되니까 그건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어 할 수 있는 통역도 데리고 왔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양쪽 모두 접촉 가능성을 두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연극 배우 역할은 달라도 연출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연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연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무대의 스텝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관객이 감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연극은 뭐 논리적으로 앞에서 배우들이 열심히 이제 연극할 수 있지만 관객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그건 논리나 대화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감동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국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이사키 단일팀 만들 때처럼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그들의 감동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 예. 북미 접촉 같은 경우에도 서로 불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으로 움직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 신영복 선생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멘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글 하나만.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다. 아, 참 울림이 있습니다. 예, 예.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 순간까지 조율하는.